새도 직접 집 짓고, 뭐, 벌도 직접 짓고, 비버도 직접 짓는데, 뭐, 사람이 직접 짓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맞는 집은 무엇일까? 내 손으로 직접 완성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간의 설계의 경험을 살려 자신에게 친숙한 나무집을 짓기로 했다죠. 하지만 그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걸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텐트 치고 이제 여기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먹고 자며 땅과 소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 뭐 공기, 뭐, 이, 뭐 아니면 이제 땅의 기운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완해가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조금씩 이제 좀 알아가게 된것 같습니다. 좋은 형국, 뭐 그게 좋은 건축을 할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것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누구랑 사세요? 네, 꽃이랑 살아요.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빛과 바람도 있습니다. 약간 간지러운데, 이거. 진택 씨는 현재 반려견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이 녀석의 이름이 꽃이랍니다. 아이고, 귀엽게도 생겼네. 그런데 마당에서 잘 놀던 꽃이를 데리고 2층으로 향하는 진택 씨. 꽃이 데리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꽃이 목욕하려고요. 마당에서 안 하시고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데서 해야죠, 우리 집에서. 아하, 이 집의 자랑거리라는 이곳은 바로 욕실. 뭐 저렇게 탁 트인 풍경을 앞에 두고 목욕이라니. 아, 저 꽃이 팔자가 상팔자구나. 2층은 이 욕실 외에도 방이 두개더 있는데요. 1층처럼 전부 나무로 되어 있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욕실 문도 방문도 없다는 거. 모든 공간이 뻥뻥 뚫린 느낌입니다. 특히 욕실 앞에 설치한 데크는 사방이 열려 있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답니다. 야, 참 바람 좋고 풍경 좋고. 야, 꼬니도 기분 좋겠다. 꼬니 여기 온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혼자 지내다가 뭔가 적적해서 예, 양평 유기견 센터에서 이쁜 개가 하나 있길래 이쁜 개가 하나 있길래 입양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유유자적. 누워만 있어도 행복하겠네요. 더 말려야 되겠다. 야,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냥 금방 마른다. 그치? 응? 잠깐 이제. 남쪽으로 넓게 열려 있고, 늘 어디로 이제 꿈꿔 나가는 뭐 그런 곳이 이렇게 저한테 맞는 터였던 것 같고, 예, 저는 저한테는 좋은 집인 것 같아요. 건축가를 꿈꾸게 한다는 명당. 그는 이곳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리고 좋은 터에 맞는 좋은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임 소장님이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주인이세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집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이거 다 감사합니다. 지으신 거예요? 예.
그럼 이 외장은 지금 무슨 나무예요? 삼나무입니다. 삼나무예요? 예. 나무로, 용감하게 나무로 다 이렇게. 딴 건 할 줄 몰라서. 아니, 근데 뭐, 그냥 할 줄 몰라서 하는 솜씨가 아닌데요? 네. 아이,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훈훈한 분위기의 두 건축가. 그들이 생각하는 명당에 대해 한번 들어볼까요?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몇 군데나 보셨어요? 아유, 서울 주변으로는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땅을 어떻게 보셨어요? 검색해서 딱 봤는데, 위치가 괜찮아 보이고, 네. 뭐, 가격도 좀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와서 보게 됐죠. 네. 전세살이 중 막연하게 시작된 땅 찾기에는 위성 지도가 큰 도움이 됐답니다. 그 위에서 이제 내려다 봐도 대충의 이제 평면적인 모습을 이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위성으로 먼저 많이 찾아봤어요. 1년간을 지도를 보며 여러 땅을 분석을 했고 마침내 나만의 명당을 발견한 거죠.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청계산 산자락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렇게 지금 산이 저희 집을 저희 땅을 이제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강도 이렇게 흐르고 남한강 흐르고. 진택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곳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먼 옛날 선조들은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남향으로 집을 배치하고 그 뒤로는 높은 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본다는 뜻의 배산 임수는 산과 강 사이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물이 잘 빠진다는 지형적 장점이 있습니다. 청계산 자락과 남한강이 둘러싼 이 땅 역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입지였죠. 명당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사람이 살기 좋은 데예요. 햇빛도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고 물에 그러니까 풍수에 피해가 별로 없는 데들이 살아남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데들을 명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 이분이 여기서 이 땅이 갖고 있는 성격 플러스 자기의 그 더 좋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땅을 더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땅의 성격을 더 좋게 만들었다니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를테면 저 그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창문 외에는 문이 없어요. 그게 되게 특이한데 그거는 어떤 뭐 의도가 있으셨어요? 바람도 이렇게 좀 구비쳐서 나갔으면 이게 바람의 길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가면 집이 좀 쾌적하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호, 집안에 바람길을 만들었다니 좀 생소한데요? 여기서 계속 공사를 하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이제 창문을 결정한 것도 있으니까요.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게 창문 배치를 했습니다. 바람길을 위해 설치한 창문만 18개. 애초에 바람이 잘 드는 터였지만 통풍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땅의 장점을 살린 설계가 더 좋은 집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와, 2층에도 엄청난 나무의 향연이 거실이 보이고 야, 다 뚫려있네 이렇게. 방과 방 사이를 막는 문이 없어 바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햇살이 충분히 들어오는 이곳. 여러분이 만약 좋은 땅을 찾게 된다면 과연 어떤 집을 짓게 될까요?
아, 되게 좋은 땅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근데 사실은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이 집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동서로 길게 집을 지어서 모든 공간들이 다 남향으로 빛을 잘 받고 이 땅에 무겁지 않게 집을 잘 앉혀놔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편안히 사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자기만의 명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뭘 봤어? 하나의 집을 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땅은 많은 것을 알려주었죠. 이 땅은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층에다가 이렇게 넓게 네. 바라보는 것보다는 2층에 올라와서 네. 이렇게 풍경을 아, 이 정도의 예, 고도가 예, 딱 고도에서 네. 바라보면서 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네. 저 욕조에서 뜨거운 물 받아서 네. 하면 그냥 무슨 뭐 유명한 온천이 네. 따로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눈까지 오면 예, 특히 눈까지 오면 몇 번의 사계절을 보내며 땅과 소통한 진택 씨는 자신만의 명당을 완성했답니다. 그에게 명당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뭐가 좋은 집터인지 각각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지만 그러니까 명당이라는 거는 뭐 세상 어디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텅 빈 듯한 공간에서 이제 바람 불고 빛이 움직이는 게 명당인 것 같고. 예. 땅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주기도 하지요. 집을 짓는다는 행위는 좀 남이 이제 만들어 놓은 환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개척해 나가는 거라 이제 집을 짓고 살려면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좀 있어야 그게 집이 만족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지어지는 거. 앞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분명 어딘가에 당신만의 명당이 있을 겁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아, 오! 양이 꽤 된다. 그러게요. 저 건물 또 하나 있는데 아, 저기서 네네. 여기는 뭐 하는? 이제 저기가 제 직장입니다. 아, 한 15m?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러시아어는 없나요? 아, 예, 없습니다. 야, 아빠 사무실 간다. 저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난 너무 가깝나? 아, 출근 시간 짧다고. 아, 그렇다고 했는데. 5분이시네요. 여기는 30초가 뭐예요? 30초보다